삼성과가 고 이건희 회장의 지분 상속을 통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더욱 강화를 했죠.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안법 개정안, 이른바 삼성생명법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. 이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. 최나리 기자. 네, 최나리입니다. 먼저 이번 상속으로 그럼 이재용 체제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까? 네, 삼성과의 지분 상속이 일단락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장악력은 더 커졌습니다. 고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던 삼성생명 지분 20.76% 중 절반이 이 부회장에게 가면서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단번에 10.44%로 뛰었습니다. 이미 삼성물산이 최대 주주인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 2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그룹 장악이 더 쉬워졌다는 겁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지배구조의 변수가 될 수 있는 법안으로 삼성생명법이라는 게 꼽히더라고요. 이건 어떤 거죠? 네, 삼성생명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, 이용우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말합니다.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겨냥하고 있다고 해서 이같이 불리기도 하는데요.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을 총 자산의 3%까지만 가질 수 있습니다. 이때 주식은 시가가 아닌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의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해 총 자산의 3%로 제한하게 됩니다. 뭐 다소 복잡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럼 이 변화가 어떻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?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8.51%의 취득 원가는 5천억 원 수준으로 삼성생명 총 자산 337조 원의 0.16% 수준이어서 현행법에선 합법입니다. 하지만 지난 30일 종가 기준으로 따지면 40조 원을 넘겨 삼성생명 총 자산의 3% 수준인 10조 원 정도만 남기고 처분해야 합니다. 결국 이 삼성생명법이 통과할 경우 삼성일가는 삼성전자의 우호 지분을 늘려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겁니다.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.